오케이, 저희 계속해서 2편 셔플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빨리 끝냅시다. 빨리 한 번 하세요. 오케이, 슬라이드. 너보다 내가 낫다. 오케이, 했던 문장이 나오네요. 일단 이거 묻는 문장 먼저 합시다. 너 중국어 말하니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You can Chinese. Okay, 그래서 you can Chinese 뜻은 뭐고? 선생님 중국어 한다? Chinese의 뜻이 너는 중국어 한다? 단어가 그렇게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Chinese 중국어. 뜻은? 중국어? 중국어. 그럼 you can Chinese의 뜻은? 나는 중국어. 네, 양념씨 뒤에 무슨 씨 와야 돼요? 하다씨? 차이니즈가 그럼 중국어란 뜻인데 하다씨입니까? 게다가 캔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중국어 할 수 있다를 만들고 싶은 건가요 지금? 응? 오케이, 이거 했던 문장인데 이렇게 틀리면 어떡합니까? 응? 누가 다 You speak, 그죠? 일단 묻는 말 만듭니다. 묻는 말 만들기 전에 일단 서희가 묻는 말 만드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누가 다부터 만듭니다. 여기서 누가 다는 너는 말한다도 너는 말한다. 그럼 너는 말한다를 만든 거예요. 지금 너는 말한다. You speak. Speak 뜻이 뭐예요? 말하다. 그럼 무슨 시고? 하다시. 이게 문장의 일부분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문장의 일부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고 몇 가지가 있대요? 계속해서?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분명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뭐? 비동사 사용하기. 왜 안 그래요? 두 번째, 뭐? 하다시. 하다시 사용하기.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두가 들어있는지, 더즈가 들어있는지 조심할 것. 세 번째 방법은 뭐? 양념시 사용하기.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를 왜 자꾸 구분하느냐,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아니라고 얘기할 때의 방법과 묻는 문장을 만들 때의 방법이 각각 다른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you speak가 너는 말하다 라는 누가 다를 만든 방법이에요. 이건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뭡니까? 하다시고. 그러면 두입니까 더즈입니까? 두죠 당연히. 그러면 너는 말한다 만들었으면 넌 말하니 만들 차례네요. 넌 말하니? Do you speak? 그러면 문장 완성.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Do you speak Chinese? 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래요? No, I don't. No, I don't. 아이고야, 왜 학력이 막 바뀌냐? Don't. Speak Chinese. Speak 생략된 말까지 하면 speak Chinese. 그다음에 그럼 I speak Korean. I speak Korean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오케이, 겨우 넘어갔고요. 뭐 I can Chinese는 도대체 뭐야? 그냥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하는 것과 관계되는 게, 자 이게 질문이 뭐였냐면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번에는. 오케이. 이거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할 수 있다부터 만드는 규칙이죠. 누가 다? You can speak. 이번엔 양념을 들어가야 되겠죠. 할 수 있다란 말이 들어가니까. speak 뜻이 뭐예요? 말하다. 하다시고, 양념시 뒤에 하다시죠. 그래서 you can speak의 뜻은? 너는 말할 수 있다. 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가지고 넌 말할 수 있니? 라고 묻는 말 바꾸면 Can you speak? 잠깐만, Can you speak?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아이고 이리 와봐. 응 이채빈. 예. 딱밤 맞을 준비하세요. 어 이레이저가 이렇게 쓰는 거냐? 어? 어 잘못된 걸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시험지도 못 가? 틀림없이 시험지는 뜻쓰기는 하네. 뭐? 말하게 할 때 봅시다. 그래서 can you speak? English. English 하면 되겠죠. 왜 너 영어 할 줄 아니?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I can. Yes, I can. I speak from. 그다음 뭐라고? Yes, I can. 그다음에 I can speak. I can speak. French. French. Two. 그러니까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 Yes, I can. Speak English. 네, 양현 씨 can 뒤에 speak 하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Yes,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French too. Okay.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Ok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어, 바로 나왔네요. 뭐라고요?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어요? Yes,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French too. 그렇죠. Yes,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French too. Can you speak English? 계속해서 누가 다 만들 차례네요. 누가 다? She lives. She lives. 그래서 she lives의 뜻은 뭐예요? 그녀는 살다. 그렇죠. 살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 더즈죠. 오케이, 그럼 첫 단계, 그녀가 사니? Does she live? Does she live? 오케이. 얘를 이용해서 그녀가 어디 사는지 묻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녀 어디 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더라? She lives in Seoul. 그렇죠. She가 뭐 한다? Lives 한다. 어디에? In? 서울에. 그니까 in 서울의 뜻은 뭐예요? 서울에? 서울에.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었어.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Seoul. Where does she live? 계속해서 얘는 아까 했던 거니까 바로 해볼까요? Do you speak Chinese? 그렇죠.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Chinese? 넌 중국어를 한다는 뭐예요? 넌 중국어 한다. 넌 중국어로 말한다. Chinese죠. You speak Chinese는 누가 다고요? 물을 내니까 speak라는 하다시 속에 있던 do를 꺼내서 do you 만드는 묻는 말 되는 두 번째 문장의 규칙 하다시. 그다음 그래서 누가 다? You can understand. Understand. You can understand의 뜻은 뭐고? 이해하다. 이해하다고. You can understand의 뜻은? 그렇죠. 누가 다죠. 너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이해할 수 있니? Can you understand? 그렇죠. Can you understand? Understand?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그렇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너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You understand the problem? 이라고 물었더니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답이 뭐였더라? Yes, I can understand the problem. The problem. 또 쓰기 귀찮은데? It. 그렇죠. Yes, I can understand it. 그래, 난 그거 이해할 수 있어. Yes, I can understand it. 그렇죠. 계속해서 누가 다? I should tie. 그렇죠. tie의 뜻은? 묶다. 묶다. 그러면 I should tie의 뜻은? 나는 묶어야만 한다. 그렇죠.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양념씨.
그렇죠. 양념시 쓸 때 주의해야 될 건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하다시. 뭐뭐 한다 라는 뜻이 많이 되겠고. 그럼 문단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I tie? 그렇죠. Should I tie의 뜻은? 저는 묶어야만 하나요? 그렇죠. 제가 묶어야 합니까? 내가 묶어야 하니?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그렇죠.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그렇죠.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였죠.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can fall down. 그렇죠. Because you can fall down. 그러니까 fall down의 뜻은 넘어지다. 그렇죠. fall이 하다시죠. fall이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예요. 그래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와야 되는 규칙을 지키고 있죠. Because you can fall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She will leave. She will leave. 그렇죠.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 leave의 뜻은 뭐고? 살다. 살다 라는 하다시고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양념시. 그렇죠. 양념시고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시 만났다고 다시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죠. 오케이. 그럼 묻는 말. Will she leave? 그렇죠. Will she leave?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응용해서 그녀가 어디에 살 것인지를 물어볼까요? Where will she live? 그렇죠.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시골에 살 거래죠? She will live the country. The country의 뜻은 시골. 그 시골이죠. 그 시골. 그렇죠. 그러면 그 시골 무엇입니다. 이건 무엇? 무엇?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What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건 where? Where? 무엇 살 것이냐? 어디 살 것이냐? 어디 살 것이냐? 그럼 얘도 어디가 돼야 되는데 the country는 어디가 아니고 무엇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 뭐 더 써줘야 되는데요. In the?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시골에서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살 거예요?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됐습니까? 오케이.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오케이. 지난 시간보다 훨씬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3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3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여기에 있는 첨부자료 그 앱으로 보면 스피킹 근처에 이 클립 모양 있죠? 눌러서 유튜브 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공부하면 훨씬 익히 학습하기가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